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연이은 멸공 발언이 주가 급락과 절필 선언으로 마무리되는 듯 했는데 오늘 보니 상황이 끝난 게 아닙니다. 정 부회장의 거침없는 행보가 그룹 중국 사업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종윤 기자. 네, 임종윤입니다. 네, 어제 신세계 관련 주들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좀 다소 반등을 하고 있긴 한데 어제는 신세계 그룹주들이 아주 줄줄이 추락을 했는데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세계가 7% 가까이 급락한 것을 비롯해서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5% 넘게, 신세계 푸드, 신세계 INC 등도 줄줄이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용진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이마트는 주가가 소폭 올랐습니다. 신세계는 어제 하루 동안에만 시가총액이 종가 기준으로 1,500억 원 넘게 사라졌습니다. 네, 그런데 정용진 부회장의 이마트는 주가 영향이 별로 없었는데 그렇죠. 동생인 정유경 사장이 대주주인 이 신세계 계열사들의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군요. 예, 그 때문에 이런 주가 상황을 보더라도 단순히 정용진 부회장의 멸공 발언만 가지고는 어제 주가, 신세계 그룹주의 주가 하락에 영향을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건데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세계 그룹은 오빠인 정유경 부회장이 이마트 등 쇼핑몰 쪽을, 동생인 정유경 사장이 백화점과 면세점을 이 주요 사업 분야로 이제 나눠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유경 사장이 맡고 있는 화장품과 면세점 등이 중국 사업 실적 전망이 나빠진 게 특히 어제 신세계 그룹주들의 하락에 영향이 더 컸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 부회장이 SNS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진까지 올린 게 중국인들의 이른바 반한 정서를 자극해서 앞으로도 화장품이라든가 면세점 사업에 더 악재될 것이다, 이런 불안감이 겹쳐지면서 주가 하락폭이 컸다는 지적입니다. 네, 오늘 또 좀 비슷한 발언을 보이긴 했지만 일단 정 부회장이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다고요? 예, 어제 신세계 그룹 한 관계자의 말을 통해서 정 부회장이 주변에 이제 멸공 언급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그런 소식이 전해지긴 했는데요. 또 본인의 SNS에 올렸던 멸공이 해시태그도 달지를 않아서 일단 한 발 빼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에 다시 멸공을 암시하는 게시글을 올려서 사실상 이번 논란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뜻을 보였다, 이런 해석도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한편 조금 전인 11시 28분 현재 신세계는 3%가 좀 넘게 오른 24만 1,000원대, 이마트는 1.3% 떨어진 14만 7,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임종일입니다.